안녕하십니까? 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밝고 희망차고 기쁘게 살아야 하는 이 세상이죠. 그런데 다양한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학교폭력 문제가 지금 우리 아이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둘러보면 아주 좋은 직업, 높은 자리,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탈 행동, 범죄 행동 또는 비난받을 행동들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현상을 많이 보고 있죠. 우리 아이들도 너무 공부와 또 성공, 진학에만 신경 쓰다 보면 그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행복한 삶은 살기 어려워지겠다. 이 문제를 분명히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학교폭력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행복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안타깝고 슬프게도 대한민국은 지난 3년간 계속 어린이의 행복지수, 어린이가 얼마나 행복한가에 대한 수준에 있어서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인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 중에는 첫째, 가장 큰 것이 학업 스트레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로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러한 학업이나 진로 문제 때문에 부모님들과 갈등, 이것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폭력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하겠죠.